경복궁 담벼락을 이렇게 훼손했던 20대 남성. 그러고도 뭐 예술한 거다, 죄송하지 않다고의 큰 공분을 샀는데요. 구속 상태로 선 법정에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. 반성한다고 하고 또 1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복구비도 다 물어내겠다고 한 겁니다. 서효정 기자입니다. 경복궁 영춘문 돌담 아래에 빨간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써 있습니다. 하트도 그려져 있습니다. 20대 남성 설모 씨가 지난해 12월 그린 낙서입니다. 하루 전 경복궁 담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10대의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. 범행 직후에는 예술을 한 것이고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하트를 검은색으로 그릴 걸이라고도 적었습니다. 수사가 시작되자 설 씨는 스스로 경찰에 나왔습니다. 왜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뭐예요? 구속 상태로 기소된 설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태도를 바꿨습니다. 설 씨 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복궁을 훼손한 것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. 복구비가 산정되는 대로 문화재청에 변제하겠다며 5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복구비는 1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. 합산해서 약 1억 원이 추정이 된다. 2단계 사업이 한 20여 프로 공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. 설 씨 측은 취재진에 조울증이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지만 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법원은 복구비 산정 등을 감안해 5월 13일에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. JTBC 서효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